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제키라우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이크 타기 참 좋은 날씨가 이제 오나 싶었는데 또 코로나19 강하게 터지는 바람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또 심심하시기도 하실 거고 또 제가 너무 재미있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이크가 소재인 미국 영화이지만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라면 매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꽤나 유쾌하게 영화가 진행되니까 입가에 미소 지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리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또 오늘 내용도 영화를 리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재미있는 영화 한 편 추천드리는 거니까 영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영상은 가능한 자제하고 소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2007년 국내에 개봉한 거친 녀석들입니다. 제 영상의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은 남자분들이시라 어떻게 보면 또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총 4명입니다. 여기서 감독은 일부러 주인공을 30대부터 60대까지의 관객이 공감할 만한 배우를 캐스팅한 걸로 보입니다. 유명한 영화 나쁜 녀석들의 마틴 로렌스, 그리고 또 영화 토이스토리에서 버즈 라이트 이어의 목소리를 연기한 팀 알렌, 뮤지컬로도 유명한 영화 그리스의 주인공이자 마이키 이야기, 펄프 픽션 등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 존 트라볼타, 마지막으로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1980년도부터 영화배우 생활을 했던 윌리엄 H. 머시입니다. 이 4명은 각각의 위치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요. 그러니까 왕년에 한 따까리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상생활에서 일이 꼬이거나 지쳐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낙이 주말마다 즐기는 라이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4명은 무언가 삶의 회의를 느껴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자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데 마치 우리 라이더들이 전국투어를 목표로 하거나 또는 제주도를 가서 달려보고 또 더 먼 여행을 위해서 뭐 해외라든지 유라시아 행단을 목표로 하는 것과 내용이나 목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집합 장소도 또 정하는데 우리도 장거리 갈 때 목적지 정해두고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뭐 이렇게 해서 이동하자 이런 공지들이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똑같고 그것마저도 지각하는 사람들 있는 것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주행할 때 대열주행 지그재그로 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 운전이 미숙한 사람 하나쯤 있는 설정도 그럴싸하고요. 아무튼 세계 어디나 남자들이 사는 세상은 다 똑같나 봅니다. 영화 속마저도요. 영화 속 미국 대륙에서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바이크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쯤에서 미국 영화의 제목 와일드 호거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친 녀석들이라는 마치 센 남자들의 센 이야기를 다루는 듯이 마구마구 바이크들이 뒹굴러 다니는 그런 포스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성다움을 숨긴 채 삶에 맞춰서 자신을 숨기거나 억누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 혹은 남자의 속마음을 포스터 한 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한 제목이라 할 수 있죠. 영어 제목도 그렇습니다. Wild Hogs인데 여기서 Hogs란 영어 단어에서는 식용으로 살을 찌우기 위해서 거세한 수태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Wild Hogs는 제멋대로는 그냥 거세한 뚱뚱한 수태지들 이런 뜻이 되겠죠. 의역하자면 뭐 한물간 그런 남자들 뭐 이런 뜻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할리 데이비슨 오너스 그룹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가지 재미있는 해석이 가능하니 제목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다른 바이커 그룹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한물간 새님들이 되어버린 주인공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하는데 등에 대형 패치를 붙이고 그곳에 들어간 거죠. 영화에서 나오는 바이커들은 한국에서 의미하는 일종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설정입니다. 그래서 등에 패치를 붙이거나 혹은 문신으로 자신의 팀원임을 알 수 있는 표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바이크를 좀 타는 라이더들은 조금씩 마음이 맞는 혹은 주행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과 그렇게 팀을 구성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팀이나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할리가 아닌 다른 바이크를 타도 똑같습니다. 요즘은 알차들이 서로 알아보기 편하게 헬멧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고 뭐 또 같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축구 주장 원장 같은 거 이렇게 차던데 영화에서 말하는 패치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힙합에서도 유명한 그래피티 아트라는 것도 특정 조직이나 단체의 관리 구역을 표기하는 데부터 유래되었다고 하잖아요. 허락 없이 타 지역의 그룹을 방문했다는 것은 자신의 구역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은 흠씬 두들겨 맞지만 술집을 폭파시켜버리고 도망칩니다. 이렇게 바이커들의 구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순히 이 영화 속의 소재만은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는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범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패치를 입고 다닌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 가이드 없이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로 인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두면 안 되니까요. 미국 드라마 중에 실존했던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바이크 갱단 소재로 제작된 선즈 오브 아나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그 헬스 엔젤스라는 실제 갱단 소재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만 보아도 특정 지역을 지날 때 옷을 숨기거나 침투할 때 조끼를 뒤집어 입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사건 사고를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바라던 소박한 꿈, 친구들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끝까지 마치는 모습, 이런 장면을 통해서 누구나 남자라면 꿈꿔온 자유로운 삶과 나를 위한 인생, 그리고 그동안 헌신만 했던 자신에게 주는 선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입니다. 바이크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유쾌하고도 감동적인 영화 거친 녀석들, 제가 재미있게 봤던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바이크를 타고 계신다면 무엇을 위해 나는 달리고 있는지, 바이크를 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유리나무 채널에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여기 보이는 이 구독 버튼을 통해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 버튼과 댓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